살인의 추억이 보고 싶네. 정말 불안해요. 네. 아, 창희 씨, 네. 오늘 왜 이렇게 좀 조용하세요? 아니, 성민 씨가 네. 네. 노래를 저렇게 부르셔서 네. 제가 우울해지네요, 정말로. 그건 맞아. 아, 제가 보니까 그러면 창희 씨가 컨디션이 네. 좋으면 네. 방송 멘트가 안 살아요. 아, 아니, 그러면. 네. 네. 생각해. 약간 피곤해야 약간 막 던지는데 얄짝 피곤해야 집중을 그리고 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네. 저는 중앙 자리에 있어야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네. 사이드로 빠지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 메인이 있어야 되나? 네, 아까도 그 어필했었었는데 네. 그냥 마이크 때문에 이쪽에 앉아있더라고요. 아, 그럼 창희 씨 네. 요거 가겠습니다. 네. 7503님이 오랜만에 창희 오빠가 부르는 네. 외톨이야 듣고 외톨이야. 싶어요. 야. 예전에 장난스럽게 아주 짧게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제대로 불러주세요. CM으로 외톨이야. 네, 알겠습니다. 불러드려야죠 뭐. 네. 근데 뭐 부아파 네. 느낌 와요. 네. 부아파 나를 봐봐 바로 내 두 눈을 봐 겉봐 이미 너는 딴 곳을 보고 있어 Shake it one two three 시계 빠른 마음 쳐다보는 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Oh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들이 날아도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들이 달아도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에 슬퍼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새새새새새새새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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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know 맘 몰라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nine 수많은 밤을 세우며 나를 달래고 있어 오! 야! 나를 달래고 있어! 야, 그거 완전 프로다, 프로다! 어, 근데 진짜 밴드 리더 같아요. 좀 괜찮죠? 어. 나를! 한 번 더! 나를 달래고 있어! 90년대, 90년대 로케 그 카리스마 있죠? 김정민 씨 같아요. 아,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괜찮죠? 예, 오늘은 네. 어떤 멘트보다는 그 노래에서 보여주시네요. 어, 음악성이 짙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다음 어떤 신청곡이 와 있는지 정모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장현 씨의 사연입니다. 네. 제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전 21살이고요. 오. 근데 며칠 전부터 동생이 몸이 뻐근하다면서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발 마사지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오. 자랑삼아 몇 번 해줬더니 그 뒤로 자꾸만 동생이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마음 알아요 내가. 어른인 저도 아무리 힘들어도 마사지를 안 받는데 초등학생이 힘들다고 투성거리면 어떡합니까. 야 내가 너 나이 때 돌도 씹어먹을 만큼 힘이 넘쳤어. 라고 하시면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신청하셨습니다. 아, 그땐 그랬지. 자, 카니발이면 듀엣곡이잖아요. 창희 씨랑 정모 씨인가요? 오늘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 성민 씨가? 아~ 성민 씨가? 네. 네. 성민 씨가 두 분 네. 목소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주실 거예요. 아, 바꿔가면서 해야 되나요? 이 곡은 예. 두 분이서 부르는데 저희가 둘이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저희는 더 네. 많은 수를 원합니다. 아, 더 많은 수? 네, 저희 신청곡 들어온 거 이따 한번 보십시오. 아, 네. 기대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정말로.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네. 예. 근데 정모 씨가요. 네. 이 노래 되게 많이 연습하셨대요. 그때 그랬지를요? 네. 아니, 똑같이 이게... 흉내를 되게 잘 내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우리 한번 좀 정해주세요, 좀. 정모 씨랑 그럼 둘이 부를게요, 같이. 아, 그럴래요? 예. 아, 정말요? 예. 어, 네. 부르고 싶으셔가지고. 콜. 콜. 좋습니다. 오늘 어, 조탕인가요, 정모 씨? 네. 어, 네. 아, 알겠습니다. 리더의 그 허락이 알겠습니다. 있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괜찮아요? 어, 물론. 네.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요. 네. 네. 다음 곡은요, 그럼 저 혼자 부를게요. 어, 좋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뻥이에요. 죄송해요.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성민 씨와 정모 씨가 정말 불러주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함께 부르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 참 어렸었지. 참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만조리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만만치 않더구.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구. 정우씨 새로운 모습이야. 이 선수 정말 많이 했는데요. 네, 제 초등학교 때 애창곡이었어요. 김동윤씨의 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사는 건 사는. 아, 창희씨 좀 약간 표정 안 좋으세요. 아, 정우씨가 잘하네요. 잘하네. 생각보다 반주가 좀 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반주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우리 정우씨 댄스 타임 한번 갈까요? 정우씨 댄스 타임! 5, 6, 7, 8.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다. 철없이 뜨거웠던 첫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젠 한 줄거리 따내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참 옛말이라, 참 옛말이라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더구.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정답이 없더구. 사는 건 하루하루가 연습이더구. 밤새워 뒤척이며 잠 못 들던 훈련소 입소전 날 술잔 나누면서 이제는 남자다 어른이다 다시 시작이다.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남조리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철없이 뜨거웠던 첫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젠 한 줄거리 따내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랄라라라라 깜다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 우야. 배성민 씨와 네. 정모 씨. 정모 씨. 그땐 그랬지. 두 분의 호흡이 뭐 잘 네. 역시 오빠 밴드의 뭔가 그런 호흡인가요? 네, 역시 저희 동갑내기 친구가 동갑내기 친구. 네, 역시 호흡이 잘 맞네요. 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준비 안 한 맨 마지막에 애드리브를 우리 노래를 얼마나 불러본 거예요, 이거 대체? 이게 정확히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적 씨와 김 프로젝트 했었죠. 카니발. 한 2천 번 이상 불렀나요? 더 넘게 부른 것 같아요. 더 넘게. 네, CD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CD가 튄다 그러죠. 아, CD가 늘어졌구나. 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불러셨던 중에 제일 잘 부르신 거예요. 그러게요. 네. 우리 정모 씨 목소리랑 김동률 씨 목소리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요? 아, 그러지 마세요. 저 욕 먹어요. 아, 욕 먹어요. 욕 드시라고 하세요. 오래 사시라고. 맛있게. 네. 오래 살겠습니다. 맛있게. 역시 리더예요. 네. 네. 팀의 장수를 기원한 멘트예요. 팀이 영원하자는 의미에서 네. 저녁 식사까지. 진짜 재밌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특성으로는 콩과 문자 신청곡도 한번 또 볼게요. 네, 보죠. 0932님 성민 오빠. 예, 예.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불러주세요. 명곡이죠, 명곡. 야, 내 눈물 모아요. 너무 잘한가요, 내 눈물 모아? 네. 내 눈물 모아 가나요? 네. 한번 갈까요? 눈물 많이 모아주세요. 서나요? 아니, 제가 긴장되는 노래는 꼭 서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술 신청곡 일어나신 분은 성민 씨가 최초예요. 네, 맞아요. 말도 안 하고. 네. 어디부터 할까요? 어디부터 할까요? 네, 성민 씨 편한 대로. 네. 처음부터. 어떻게 되죠?